오늘은 그 포맷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포맷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포맷을 다양하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영상을 촬영했는데 용량이 커서 웹에 탑재가 되지 않을 때 그 용량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구글로 가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Format Factory 뭐 여기 나와 이미 나와 있네요. Format Factory 무료 미디어 파일 변환기다. 근데 무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리웨어하고 쉐어웨어인데 이게 Format Factory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냥 기부를 하려면 기부를 하라 뭐 그런 메시지는 있는데 그건 상관없죠. 자 여기 이제 내려받겠습니다. Format Factory 내려받아서 벌써 7시 50분인데 내려받기 속도가 늦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는 상당히 그 느린 속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려받고서 근데 어떻게 내려받냐면 내려받은 걸 그 파일을 불러서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식을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또 왔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뭐 동의, 수락, 뭐 설치. 팩토리 그 공장이죠. 그야말로 온갖 포맷을 변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리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태극기도 그려져 있네요. 한국어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행하라. 뜨면 실행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포맷 팩토리. 여기 있죠? 그럼 일단은 거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맷으로 바꾸느냐인데 여기 요건 화살표니까 MP4로 바꾼다는 뜻이겠고 요건 GIF로 바꾼다는 뜻이겠고 비디오를 병합한다. 이제 한글로 나오네요. AVI, FLV 스크린 레코드, 비디오 다운로더, 그러면 여기서 자르기도 되네요. 네, 자르기 스플리터. 야, 이거 뭐 기능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안 쓰는 동안에 어디로 되냐? AVI 여기 지금 뭐가 좋으냐? MPG, WMV 요게 이제 용량이 좀 작습니다. 범용이고 그래서 WMV로 바꾼다. 아웃풋 포맷은 WMV로 하고 이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강의한 것 중에 최근에 강의한 게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이거죠. MP4 361메가 요거는 721메가네요. 721메가짜리 MP4였죠. 요것이 이제 이거를 WMV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웃풋 폴더는 D의 FFOUT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D에.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누르면 실행이 될까요? 확인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확인 누르니까 지금 이렇게 대기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 누르면 되겠죠? 시작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MP4 파일이 WMV 용량이 좀 많이 작죠. 이렇게 지금 변환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저장 폴더가 아까 뒤에 FF아웃풋이라고 FF아웃풋이라고 했으니까 뒤로가 외장하드에서 FF아웃풋이라 FF아웃풋 2020년 9월 22일 오전 여기 지금 폴더가 생겼습니다. 뭐 많이 작업을 했네요 제가. 네, 그동안. 그래서 수정한 날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송요쌤 강의 1번 여기 왔네요. 크기를 봐야 제가 제대로 작업이 되는. 예, 아직은 0KB니까 지금 현재 작업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8% 됐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용량이 큰 파일들을 불러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굳이 더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것이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여기 저장 폴더, 거기 FD의 FF 아웃풋 폴더에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Format Factory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외국의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온라인 상품에 매출하는 그 샘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판매 전략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학습 도구들을 판매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한 일단 여기 초기에 여기 묶여버리면 그것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프리웨어나 쉐어웨어 그것으로 우리의 외화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프리웨어나 쉐어웨어 그래서 회사에서 요만큼만 공짜로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 카피레프트 저작권 프리 정신을 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